미성년 래퍼 디아크가 자신의 SNS에 술집 사진을 올렸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논란을 잠재울 카드를 멀지 않은 과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배우 고민 씨의 대처법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디아크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술집에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게재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해당 사진에는 테이블 위에 놓인 맥주와 파전이 담겼는데요. 일부 누리꾼은 2004년생인 디아크가 미성년자임을 지적하며 술집 방문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게시물을 삭제했고 사과문을 올리며 프로듀서 두 명의 형들과 식사 자리에서 형들이 시킨 맥주 사진을 올렸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그저 형들의 세계를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앞으로 더욱 조심히 행동하고 방송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사진 속 맥주를 동석자가 시킨 것이라고 해명하며 논란을 축소시키려 했지만 비난의 목소리는 끊이질 않았습니다. 디아크의 사생활 논란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신뢰를 얻지 못한 채 더욱 거센 비판을 받았고 일주일째 SNS에 아무런 게시물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침묵을 깨고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과거 고민 씨가 음주 논란에 휩싸인 뒤 행보를 살펴보면 디아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앞서 고민 씨는 지난 3월 미성년자 시절 친구들과 술집에서 찍은 사진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로 확산되면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당시 고민 씨는 넷플릭스 스위트홈 좋아하면 울리는 시즌2에 연달아 출연하며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는 시기였죠. 주연 배우로 발돋움하며 탄탄대로가 이어질 것 같았던 그의 배우 인생에 최대의 암초를 만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이에 고민 씨는 발빠르게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어떠한 부정 없이 사진 속 인물은 내가 맞다며 지난 행동이 그릇됨을 인지하고 있고 지난날의 제 모습들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사과했습니다. 발빠른 대처로 황급히 사태를 수습하려 한 점은 디아크와 동일하지만 고민 씨는 음주 사실까지 모두 인정한 것입니다. 또래 친구들과 술판을 벌이고 있는 사진이 적나라하게 공개되면서 부인할 수 없던 탓이죠. 이에 고민 씨는 날개를 활짝 피기도 전에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고 추락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고민 씨는 결국 전공법을 택했습니다. 과거의 부정적인 이슈를 새로운 활동으로 덮어버리기 위해 자숙도 없이 활동을 이어나갔죠. 당시 매일같이 터지던 학폭 논란 등에 비하면 그의 음주 논란이 큰 문제처럼 여겨지지 않았던 분위기도 그를 도왔습니다. 그 덕에 고민 씨는 약 한 달 만에 SNS 활동을 재개하고 두 달도 안 돼서 KBS 5월의 청춘으로 지상파 드라마 첫 주연을 꿰찼습니다. 시기적으로 운이 좋았던 그는 작품 운도 있었습니다. 5월의 청춘이 준수한 성적으로 종영하면서 고민 씨를 향한 부정적인 여론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고민 씨의 사례를 참고하면 디아크도 대중의 마음을 돌리는데 오랜 시간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디아크도 최근 고등 래퍼 출연, 피네이션 입단 등으로 힙합씬의 기대주로 주목받고 있던 상황이었죠. 결국 그가 고민 씨처럼 정면 돌파를 택하고 좋은 음악을 들려준다면 반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유명 연예인들이 각종 사건 사고에 휩싸일 때마다 좋은 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하는 이유와 개를 같이 해 씁쓸한 뒷맛을 남기네요. 다음 이 시간에도 연예방송계 이슈를 까다로운 시선으로 신랄하게 비판하겠습니다. 정태건의 카카오톡.